방탄소년단이 잠시 팀 활동을 쉬기로 한 것을 두고 해체설이 불거진 데 대해 RMC와 정국 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. 먼저 RMC는 팬 커뮤니티에서 유튜브 채널에 회식 영상이 공개된 이후 해체, 활동 중단 등 자극적인 단어가 많아 씁쓸했다고 토로했습니다. 해당 영상은 아무런 대가 없이 교감해온 모든 팬들에게 하고 싶은 고백이자 고해성사였다는데요. 하지만 자신이 오열하는 장면만 캡처되고 재확산되는 걸 보며 괜한 객기를 부렸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솔직하고 싶은 용기는 언제나 불필요한 오해와 화를 부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정국 씨 역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우린 아직 단체로서 할 게 많고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이지 방탄소년단 활동을 안 한다는 게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